DJ로 따지면 뭐 꽤 베테랑이시다 보니까. 네, 거의 이제 네. 라디오로 보면은 전영미님께서는 이제 거의 국장님급이시죠. 그렇죠. 아, 국장님 나오셨습니다. 예. 네. 그래 어떻게 좀 잘들 하고 있나.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신 건 없고요. 와. 어떻게 의자 쿠션은 마음에 드시고. 이건 누구예요? 문제가 있으면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. 개선할게요. 네. 이거 누군지를 모르겠어요. 얘기하시면. 몰라. 나도 내 목소리를 저 제 목소리를 몰라요. 저도. 성대모사 인기리는 이게 급이 있는데 네. 전영미 선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판기죠. 자판기인데 고장난 자판기예요. 동전 안 넣는데 막 튀어나와. 아니 그냥 아까도 짧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. 여태까지 몇 분 정도의 성대모사 진짜 몇 분을 할 수 있어요? 정말죠.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는데 아마 한 20명 정도 더 되지 않을까요? 모르겠어요. 제 스스로가 만족스럽지 못하면은 예, 그걸 인정을 못 하겠어요. 만족하는 게 20개. 네. 아, 그건 장인이죠. 장인이죠. 아니 만족하시는 성대모사 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? 저는 뭐 본인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 둘 셋밖에 없죠. 여기서 하는 거 컬트에서 하는 이런 거 이런 씨하고 뭐 저팔계 저팔계 하고 너구리 너구리 정도 뭐 이게 본인 그 만족하시는 거예요? 어 만족 그건 제가 이제 대한민국 1등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선생님 뭐 1등이죠 네. 근데 사실 저런 자신감이 중요한 거거든요. 네. 그렇죠. 누가 뭐라고 해도 그렇게 자신감 있는 분이 한 20명 정도 20명 20명까지 또 하라고 하면 숨을 안 될 수도 그래도 한 대표적으로 한 3분만 한번 일단 한번 들어보자. 이야 너무 재밌다. 네. 너무 재밌다. 자, 일단은 자 일단은 우리 주현 선생님께서 네, 제가 좀 끌어내 주시죠. 주시죠. 좀 끌어 주시죠. 소개를 한번. 아유, 나는 용미가 그 칼투쇼로 처음 나왔던 게 깜짝 놀랐어. 아주 제주꾼이고 성대모사계의 아주 여왕 조정미의 성대모사 퍼레이드를 한번 보자고 자식. 나 원조 원조 천원조. 이렇게 또 연배가 또 비슷해야 또 나올만 하잖아요. 그렇지? 어? 내가 누구라고? 원주야 원주 천원주. 좋다. 요거 진짜. 야 좋다. 뭐 명불허전이죠. 아, 몰라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손옥녀요. 아니 있잖아. 나 이제 콜트에 오늘 나왔는데 너무 떨리는 거야 지금. 응? 아니 우리 딸 연지 시집 갈 때도 이렇게 안 떨었는데 말이야. 너무 떨린다 진짜.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실 거죠? 아우 좋아. 야. 김수미 선생님 한번 가시죠. 예 그래 아이고 여러분 안녕 하시 일용행이요. 응. 아이고 여기 저기 둘이 부부신가벼. 아들이요 딸이요 뱃속에. 응, 딸이 아이고 첫 딸이네 그러면. 예, 살림 미천이요. 잘 키워야 돼요. 어? 응. 아이고 나는 일룡이 아들을 낳아가지고. 근데 복길이 나서 괜찮았어. 복길아! 아름답다. 아름답다. 아, 맛있다. 성대모사 맛있어. 아, 조용필 선생님 좀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. 예. 저 영미야, 저 영미야 그 그거 한번 보여줘라. 저 심수봉 그 노래 한번. 아, 저보다 오빠신가요? 내가 동생이었나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가수 심수봉입니다. 사랑한단 말할까 좋아한단 말할까 아니야 말 못해 나는 여자이니까 좋네요. 진짜 안정적이죠. 아주 올라온다. 오, 올라온다. 네, 올라와요. 언제 올라와서 스무스 올라오고 있어. 노래 부르니까 더 미치겠네. 와. 노래를 또 그...